안녕하세요. 먹는TV의 봄이다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쿠팡에서 출시된 실비김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켓컬리에서 나온 건지, 그냥 마켓컬리에서 그냥 뭐,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받기만 한 건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왕밥상 김치도가 매운 실비김치인데. 근데 이게, 아직 안 먹어봤는데, 양념이랑 모양이 너무 똑같은데? 이거 혹시 그냥,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네, 요거는 씨랏국이에요. 요거는 천사채 샐러드, 계란후라이. 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똑같은데, 이게. 잘린 모양새까지 똑같은데? 똑같은 김치인데? 이거 똑같은 김치예요. 아니, 이걸 왜 이름만 바꿨었는지?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고 왜 맛있지? 아무튼 똑같은 김치입니다. 그냥 맛을 본 결과. 다른 김치일 수가 없어. 아유, 이게 색깔이 나, 이거는. 분명히 똑같은 김치인데? 뭐지? 이거 먹을 거야? 조금 다르다. 토마토 케첩? 토마토 페이스트, 이게 외국산, 미국, 칠레, 중국 등? 약간 뭔가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근데 고춧가루가 베트남 차인 것도 그렇고, 똑같은 회사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똑같은 회사 맞아요. 근데 약간, 이게 곰곰이잖아요. 여기에는 토마토 케첩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토마토 케첩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 살짝 더 매워요. 어제는 이런 매움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기 살짝 더 맵네요. 신기하다. 달기는 비슷해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곰곰보다는 요게 더 낫겠네요. 맵다.
페이스트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맵나? 신기하네. 아, 이게 왕의 밥상이네요. 왕의 밥상? 매운 거, 이게 좀 더 맵다. 이게 좀 똑같이 좀 단맛은 어제 거랑 똑같은데, 이게 좀 매우니까 좀 단맛을 좀 더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맛있다. 이거 먹고 추천드릴까요? 둘 중 하나 고르자면 요게 더 나아요. 근데 이 곰곰이나 하여튼 여기가 주식회사 한울이라는 곳에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 김치가 약간 배추의 식감이 저희가 알고 있던 실비김치보다는 약간 금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식감이. 그래서 저는 좋아요.
오미자. 네, 요게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김치여서 좀 당황을 했고요. 모양이 이 포장이랑 모양이 너무 똑같아서 사실 좀 인간인가 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더 매워요. 마켓컬리에서 산게더 맵고, 와 이거는 이름부터 또좀 다르게 해서 왕의 밥상 이게 조금 더 매워가지고 좀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게 좀더더 나아요. 더 맵고 그래가지고. 저도 요게 좀더 맛있네요. 네. 오늘도 맛있는 한끼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